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제 상임위원으로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제 원래는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널리스트였고 AP통신 서울 특파원으로 시작을 하셨죠. 네. 국민일보 기자를 하시다가 이제 대학 교수로 가셨는데 대학 교수도 굉장히 그 도전과 실패 연속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외국에서 공부할 때 기자 출신들이 학교에 가서 대학 강의하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배웠던 우리 교수님도 기자 출신 교수님이셨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는 기자 생활을 하고 일정 학위를 갖추고 조건을 갖추면 대학에 갈 수 있다, 교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대학 저 대학에 네. 한 7년 동안 31번 어플라이 했다가 지원을 31번을 하셨습니까? 네, 31번 네. 떨어지고 32번째 된 대학교가 31.32기 예, 인제대학교인데 예. 예. 저는 지방에 있는 인제대학교지만 저 같은 사람을 뽑아줘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예. 거기서 만족한 기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무려 31.32기의 기록을 갖고 계신데 또 이제 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신문 방송학 이외에 성공학도 가르쳐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성공 실패학을 예. 가르치게 된 계기가 우리 총장 이사장님께서 지방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반쯤은 굉장히 좌절감, 실패감을 갖고 있고 또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없이 재수할까, 편입할까 이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 실패학 이런 꼭 그 과목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학생들의 동기부여 과목을 좀 마련해주고 싶은데 예. 주로 그 경영학 쪽에서 많이 하는데 원래는 그렇죠. 저한테 불려가지고 저에게 예. 그런 과목을 하나 만들 수 없느냐 부탁을 받고 제가 만든 것이 성공 실패학입니다. 예. 과목이 내 인생의 성공학. 예. 각자는 자기 인생의 설계자이자 예. 최종 심판자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 말하자면 지방대학을 왔다고 예. 이미 좌절감을 갖고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무책임한 자다. 지방대학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 예. 스카이대학 나와서 실패한 사람들의 케이스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성공에 어떤 비결이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봤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한번 듣고 싶고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만드신 표현이 있더라고요. 4HRPM. 그래서 4H는 H로 시작하는 건데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그 간략하게 소개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뭐 예. 4H 인생에 그러니까 성공이란 것은 누구나 주관적이고 막연하고 누구 인생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4H에서 항상 희망이 있더라. Hope. 예. 희망. 예. 예. 그리고 또 H는 Health. 건강하더라. 건강해야지 성공한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대학생들 때도 건강을 잘 안 지키고 막 술 마셔버리고 이러면 자기 네. 건강을 안 지키거든요. 예, 지금 그리고, 뒤에 나오고 있는데 happy, healthy, 예. heartful, hopeful. 예. 예. 말하자면 이 저는 여기 happy도 예. 내가 어떤 걸 하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저는 성공할 수 없다. 네. 내가 뭘 하든가는 스스로 행복을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내가 언제 꼭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행복한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일상생활 속에 가족과의 관계나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할 거리를 찾으면 나온다. 네. 마지막으로 하트풀은 제가 네.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열정입니까? 아니 그 따뜻한 가슴, 따뜻한 뭔가 가슴. 쉐어하는 거. 예. 성공한 사람들은 보니까 나중에 이 기부도 하고 나누는 게 많더라. 그래서 꼭 저는 돈으로 기부 안 하더라도 재능도 일종의 예. 기부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예. 저 역시 노력하는 그런 걸 삼았고 학생들에게 우리 지방대학이 있지만 이런 희망을 갖고 예. 우리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또 작지만 우정을 나누고 예. 학교가 부족하면 내가 학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예. 있는가 이런 어떤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렇군요.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얘기를 예.